파도 치는 소리가 너무나 아름답다. 이 깐대군. 저 끝에 왔네. 그 해운대. 마리시티. 아케나면 지금 밀락동 해센터. 아침 포메레츠 호텔하고 열심히 뛰어오고 있습니다. 슬피는 방동 차고 뛰는데도 선수들이 따라잡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이런 날씨에는 위에 상의를 벗고 뛰면은 그 몸이 근수성 분들은 몸이 많이 붓는다고 하죠.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그 상의를 벗고 뛰면 안 됩니다. 그런 날씨. 민정이가 뛰어오고 있네. 민정이는 마지막 두 바퀴 뛰어. 뭔 생각하고 뛰는 거야, 민정아? 저번에 여기 뛸 때보다 더 좀 잘 차고 나가고 싶다. 그리고 모래사장, 모래 많은 쪽을 뛰어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하면서 뛰나? 저번 시합 때보다 뭔가 체력을 좀 더 뽑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그런 생각,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네. 그래가지고 두 바퀴 동안 그런 생각만 하네. 네. 잘해야지. 잘해야지. 네. 무조건 이겨야지. 네. 그죠? 알겠다. 여기네. 일찍이 무슨 생각하고 뛰노? 일단 제가 1등으로 뛰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앞에 황선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쫓아가려고 아니면 제가 1등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번 시합을 준비하기 위해서 뛰고 있으니까 항상 아침에 같이 훈련하는 동료분들, 관장님 정말 감사하고 그만큼 제가 또 열심히 해서 시합을 잘 멋지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석준, 아침에 강의 뛸 지금 무슨 생각하고 뛰노? 난 상대방을 생각합니다. 어떤 상대방이 아직 안 정해져 있잖아. 그래도 가상의 뭔가를 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손을 1라운드부터 끝판까지 계속 낸다는 생각으로. 그 생각으로. 그 밖에 없어요.
일찍이면 또 다른 생각 하잖아. 혹시 뭐 예전 생각을 한다는 그런 생각 없나? 아, 뭐 그냥 집에 있어. 네, 옛날에 뭐 그래가 또 뭐 다른 생각 안 하고 뛰나? 그냥 기창이 형한테 모범을 보여야 될까는 거. 이거 몸부분 보이는데, 이씨. 정신력은 내가 침착이다, 이런. 응, 좋은 생각이지. 알았다. 손을 최대한 많이 내려, 1라운드 말 거니까.